안녕하십니까. 네, 홍한수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인데요. 이제 점심 때가 좀 지났습니다. 뭐, 좀 늦잠 주무시고, 천천히 이제 식사도 하셨을 거고. 오늘은 그, 일본의 제일동포 소설가, 김달수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선생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처음 뵌 게, 오래전입니다. 김달 선생은 이제 아주 그 집안이 원래 잘 사셨는데, 경남 마산 뿐입니다. 아,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면서 그 조부가, 나라를 잃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자포자기하고, 술만 드시다가 이제 들어가셨고, 그 바람에 이제 재산도 다 그냥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집이 이제 가난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돈을 벌러 일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아들을 부르죠. 그래서 아들인 김달수가 10살 때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의 그 초등학교, 일본의 옛날 그 당시에 소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차별이 너무 심해서 본인이 학교도 다닐 수도 없고 또 집도 가난하고 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혼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한 12살쯤부터 이제 혼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 하신 일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자벽부도 하시고 목욕탕에서 그 장작 불때 갖고 물 데운 일도 하시고 또 농마주의가 돼가지고 뭐 폐품 수집도 하시고 하면서 고생을 책싸게 하셨는데 그래도 혼자 독학으로 일본 대학 예술학과 미온 다이가쿠 예술학과는 그 굉장히 그 아주 명문이죠. 이게 동경대나 와세다나 게이오 같은 데는 뭐 동경대는 뭐 인문이나 법학 또 교토 대학은 주로 이제 경제 분야 또 와세다도 역시 경제 분야 게이오는 뭐 정치 분야 이쪽이 강하죠. 그런데 이제 이 미온 다이가쿠라는 학교는 일본 대학은 동경에 그 간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경에 고소전골이 많은데 그 옆에 미온 다이가쿠가 있는데 굉장히 그 예술 쪽에서는 아주 그 일본의 정상을 달리고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1919년생인데 그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1930년대거든요. 그러면 1930년대에 미온 다이가쿠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1930년대 그 한국에 그 유학 간 분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나, 또 효성그룹의 창업주인 조홍재 회장님이나, 다 이런 분들이 1930년대에 일본에서 동경에서 대학교로 다닌 분들입니다. 그때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그 고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또 돈을 벌면서, 대학교를 다니던 그 한국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경에. 그런데 생활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효성그룹의 그 조홍재 회장님은 그 경남 함안에서 6천석의 그 아주 분홍, 아주 호농의 집안이기 때문에 집을 본인이 2층짜리를 하나 아주 통째로 전세내가지고 가난한 유학생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같이 자기 집에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그 일본 대학 예술 대학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을 많이 쓰고 뭐 아코다가상 후보도 됐죠. 그런데 이제 아코다가상 후보가 됐지만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불분명한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조생징이 어떻게 일본의 최고의 문학상인 아코다가와 문학상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떨어진 걸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그 소설의 길을 접고, 그때부터 그 일본 속의 이 한국 문화라는 거를 이제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는 한 23권 아니면 26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시리즈로 내셔서 그 일본 내의 고대 일본의 문화, 속에 침투한 그 한반도의 문화 등등에 대해서는 당대 1인자
당대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작고한 소설가 최인호, 뭐 대단한 작가였죠. 뭐 69세,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뭐 그 양반이 돌아가신 게 1945년생이니까 60대 70대면 2014년경에 돌아가셨네요. 소설가 최인호가 잃어버린 왕국이라는 다섯 권짜리, 즉 백제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백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이게 됐느냐, 또 일본 최고의 역사책인 그 일본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일본석이를 쓴 사람은 그 백제인인 태안만료입니다. 그 태안만료에 대한 일대기나 다름없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그 가장 도움을 많이 준 분이 바로 소설가 김달수 선생입니다. 이 선생님이 그 일본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백제 관련, 고대사 관련에 대해서는 뭐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선생님하고 두달 동안 소설가 최인호하고 일본을 정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최인호가 소설 잃어버린 왕국 다섯 권짜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김달수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김달수 선생님 처음 뵌건 아마 1994년일 텐데, 그때 당시 저는 동대사, 일본의 제일 큰그 절인 동대사를 그 창건한 스님, 행기 스님. 행기 스님이 동대사를 창건하신 백제인의 후손이죠. 백제에서, 백제가 패망해가지고 일본을 건너가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에서는 행기 스님을 빼면 예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말에 행기와 사십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행기 스님은 동대사만 맺는 게 아니고 무려 49개의 절을 일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으로서는 일본의 대석학이고 일본의 뭐 불교의 거의 시조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저희가 이제 동대사를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행기야 사십구원, 즉 49개의 절을 졌는데, 그 절을 우리가 답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김달수 선생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김달수 선생과 더불어서 오사카 일대, 뭐 히라가타시라든지 사카이시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같이 김달수 선생하고 여행을 하면서, 또 그때 또 신기수 선생,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선통신사의 1인자라고 하는 신기수 선생도 동행을 하게 됩니다. 신기수 선생과 김달수 선생 두 분은 아주 절친한 사이고, 김달수 선생이 나이로 봤을 때한 10살 정도 연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김달수 선생님하고 이제 여행을 이제 하면서 낮에는 같이 그 행기와 관련된 장소를 가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배우고, 저녁 때 되면 신기수, 김달수 두 어른이 술을 좋아하셨어요. 두 어른 다. 그래서 이제 저녁밥 먹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술자리가 생겼어. 술자리에서 뭐 많은 질문을 했고 많이 배웠고, 그랬죠. 사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사카 옆에 이제 사카이시가 있죠. 옛날에 총장수로 유명했던데, 사카이시에서 이제 행기 스님이 만든 토탑이라는 탑인데, 흙으로 쌓은 탑이 있습니다. 그 토탑을 보고 나서 근처에 있는 이제 선술집 이자카야에 가가지고 이제 생맥주를 마시면서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신규 선생이나 뭐다 당대 대가들이니까요, 아주 뭐 명쾌합니다. 두 분이 뭐 질문 하나 하면 딱 부러지게 답이 나옵니다. 그 선생들은 그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두 마디로 다 끝내는데, 그 한두 마디 속에 엄청난 인생의 체험이, 이 지식이 그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우리 김달수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보다 뭐 나이가 4살이나 위고, 뭐 신규 선생은 저희 아버지보다 한 8살 아래니까, 한데, 어쨌든 두분다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술을 먹으면서 이게 다 좋은데, 이 담배를 못 피우는 거예요. 어른들이 돼가지고. 제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술 먹다가 이제 틈틈이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데, 일본은 지금까지도 선술집에서 술을 피우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 참, 특이한 나라죠, 그 대목은. 우리나라는 어느 날 식당에서 담배 못 피움 하고 딱 명령 내리면 그냥 전체 조선팔도 그냥 전체에서 담배를 못 피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다 피울 수 있죠.
어쨌든 거기 식당에서도 담배 피워도 되는데, 어른들 앞이니까 제가 화장실 가서 이제 몰래 피우고 있는데, 아, 머리 떨컥 열리면서, 김다수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습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시면 얼른 담배 꺼야 되는 거니까. 담배 불을 끄고 다시 원위치로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역시 한국 애들은 예절이 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 들어오니까 담배를 껐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자네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나? 그래서 지금 75세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살것 같나? 그래서 앞으로 25년 더 사시겠죠. 100살까지도 사셔야 되니까. 그랬더니 말은 고마운데 내가 아마 한 3년도 못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어요. 같이 현장 답사를 간다는 거는 많이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걸을 때도 걸음걸이가 씩씩하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일본 속의 한국 문화를 찾아서를 일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평생을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23권을 썼는데 7권을 더 써서 30권을 내 채우려고 하는 게내 인생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고 체력이 지금 많이 소진이 돼서 그 7권을 못쓸것 같다 내가 지금. 그래서 자네가 나머지 7권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어렵고 한그 선생님이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불가능한 게 저는 첫째, 선생님은 일본어를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신다. 이분은 일본 고대사를 전부, 단어가 어려운 고대사 단어도 전부 일본어로 하시고, 일본 사람들 고대사 하나 잘 모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웬만큼 공부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김달 선생님이 대담한 거 보면, 일본 당대 최고의 소설가인 사마요테랑 시마요토라하고도 대담을 하고, 일본 고대사의 1인자라고 하는 우에다 마사아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막 대담하거든요. 그것도 막 문예춘추 같은 거 잡지에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 일본 사람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당대에 대가는데 일본어라는 게뭐 생활 일본어 같은 거야. 그건 몇 년만 연구하고 공부하고 되는 거고 몇년 댕기면 다 그건 할수 있는 건데, 이게 고대사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일본어 딸려서 안 된다 그랬더니 공부해 하면 돼.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생님 결국은 그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이 선생님이 일본에서 사시면서 굉장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다가도 같은 반 애들한테 차별도 받았지만, 그거는 어린 애들끼리 얘기지만은 일본 내에서 제일동포대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문날인 제도가 1991년도에 일본에서 사라지는데, 제일동포도 하여간 3년에 한 번인가 가서 관공서에 가서 지문날인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한 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MBC 문화방송이 1990년도 8월 15일 8.15 특집으로 일본에 가서 지문날인 제도 철폐하라고 오사카에 있는 스루아시 옆에 제일동포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이구노쿠의 코리안 마켓에 가서 생방송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1년 후에 지문날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달수 선생님도 이렇게 일본 속의 조선 문화, 한국 문화를 찾아서 왔던 책을 신문에도 연재를 하고 잡지에도 연재를 하고 또 그걸 책으로 내시고 평생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만큼 알거나 자기보다 더잘 아는 경우에는 엄청 못합니다. 일본 사람은 또 억지가 없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들보다 더 유식하고 그러면 그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보다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은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그 한국에서 밀양선을 타고 일본에 그 밀양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뭐 먹고 살 길이 없고 할 때, 그러면 오사카의 스루와시 같은 데는 제일 동포가 16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말 한마디도 못해도 거기서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순물이 나와가지고 불입국자들 전부 다 입자 소탕을 하면 뭐 잡혀가죠. 잡혀가면 옷을 싹 뺏깁니다. 경찰서에서 옷싹 뺏겨놓고 그야말로 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뺏기고 검사를 해본 다음에 이 조사를 혹독하게 하거든요. 혹독하게 하고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근데 일본 내에서의 그 제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이게 사실은 해소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차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그 차별이 20년 전에는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걸렸다 하면 일단 경찰서 가서 이옷싹다 뺏기고 그때부터 조사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김달수 선생 같은 분들이 일본 역사를 일본 사람보다 더잘 알아서 그걸 뭐 사마요태랑하고 대담을 할 정도가 기사가 나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 한국인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달수 선생님이 그 평생 동안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의 국징용 징병자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와 죽였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전쟁 책임을 계속 물었거든요. 그거를 전부 글로 써서 묻고 신문에도 글을 쓰고 하니까 그 본인이 일본에 사시면서 느낀 아주 그 차별에 대한 그런 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규 선생님이나 김달 선생님들이 같이 저하고 술을 이렇게 먹으면요. 신규 선생님은 술잔을요. 10cm 이상으로 떠오세요. 이렇게. 술이 한잔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을 떠시냐 그러면 자기가 일본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면서 의지할 때랑은 술밖에 없어가지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양반이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도 일단 말하고 체크 수급할 때는 논리정연하시다고. 근데 김달수 선생님도 사실은 그 못지않은 수준이었는데 신규 선생이 술 떠는 게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제일동포로서의 아픔이 대단하시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달수 선생님은 그날 저녁에 제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이제 같이 이제 헤어지는데 저희 이제 그 사카이시 호텔을 뭐 비즈니스 호텔이지만 뭐 싸구려 호텔을 잡았는데 선생님은 어디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규 선생님한테 슬쩍 여쭤봤더니 여인숙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일본도 여인숙이 있습니다. 민주라고 하는데. 그게 이 선생님은 평생 동안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뭐 산골짜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 한국 문화의 흔적, 한국에서 백제시대, 신라시대 때, 가해시대 때 이민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면 거기서 방언도 수집하시고 거기에 들어간 가야의 문화나 백제의 문화나 신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 고구려의 문화까지 다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민박집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유숙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카이시에서도 거기 단골집이 있으셔서 거기 가신다는 거예요. 1박에 얼마냐면 그때 4,000엔이었습니다. 아침밥 먹여주고. 그때 뭐 비즈니스 호텔 묵때한 6,500엔 정도 받았죠. 저는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그 여인숙에서 주무신다는 게 왠지 그좀 딱해 보여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호텔 방을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같이 가서 주무시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자네가 나를 호텔에서 하룻밤 재워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네. 내일 그게 내 식대로 살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여인숙으로 가셨고, 그 이후에는 저는 선생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3년 후에 본인이 3년밖에 못 사신다고 하신 것처럼 3년 후에 돌아가셨고, 제가 낸책 중에 그 12개 기모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첫 페이지에 이 책을 김달수 선생한테 바친다고 썼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신기수라는 조선통신사 연구의 1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지금 일본 분 중에서 소설가 김달수, 참 훌륭한 어른이셨습니다. 이분한테 말씀드렸고, 뭐 다음 시간에 재미가 좀 없으시겠지만, 일본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동포인데, 그 변호사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일 그 수출규제 문제 이런 거를 보면서요, 그 한국 쪽에 일본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뜻밖에도 저희들은 그 아버지가 일정 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그 일제시대의 그 고생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만 해도 뭐 그런 걸 관심도 없고 얘기해봤자 모르는데, 그 수출 규제 했을 때그 유튜브로 하시는 젊은 분들이 일본 정부는 맹공격하는 걸 보고, 아니 배운 것도 없을 텐데, 들은 얘기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그 일본을 그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이 있나라는 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기특했습니다. 오히려 그 우리 기성세대 중에는 거의 친일에 가까운 그런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일도 필요하고, 그 일본에 대한 혐일도 필요한데,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못할 선이 있고 뭐 하는 건데요. 그 거꾸로 이번에 그 한일 수출 규제 문제 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친일과 혐일로 갈라지는 걸 보고 굉장히 특이하다. 오히려 지금 20대, 30대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맹공격을 하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뭐 위안을 받았습니다. 뿌듯했고요. 일본 사람이 굉장히 이중적이고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만난 일본 사람 중에서 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일본의 상위 1%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일본 정부, 일본 국민, 일본 국가로 움직이는 상위 1%는 한국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김달수 소설가, 김달수 선생님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